진 에디팅 제약 회사와 또 얼마나 앞으로 비즈니스가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 구글에서 탑5 컴퍼니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요. 그 중에서 그 크리스퍼 테라피틱이 먼저 나왔습니다. 이것은 그 Fidelity Equity Summary Score 매미트인 걸잘 보시고 그게 0이 bearish이고 그 다음에 10이 bullish이니까 어느 정도의 company financial status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52 weeks high와 low와 보시고 그 중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가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정도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사용하시고요. 그 다음에 ETF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서너 가지가 구글에서 뽑아주는데 보시고 또 여기서 어느 것이 앞으로 또 성장할 것인가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CAGR이면 Compound Ratio 올라가는 겁니다.